안녕하세요.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브리핑입니다. 연이은 한파속 내년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할 전망 등에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당 최소 8.4원 혹은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이에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경동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GSE,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겨울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 등의 엔터테인먼트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올해는 투어 규모와 앨범 판매량 증가를 통해 아이돌 팬덤의 로열티가 어느 때보다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확대된 글로벌 팬덤을 본격 수익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유진투자증권은 국내 대형 엔터사들이 미국 음반 시장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큐브 엔터 등 일부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톡TV의 이슈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